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각종 비리, 심지어는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혐의까지 드러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말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선거가 부산 금정구 보수의 텃밭이었고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민주진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정통 보수 지역인 금정구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금정구 구청장 선거에 나선 김병지 후보를 중심으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지역 민심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궐선거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진입니다.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현장인 김병지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서 캠프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지 후보, 예, 이렇게 포스터도 있고요. 입구에 하완이 많이 있네요. 예, 필승을 기원하는 하완들이 많이 아직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선거 사무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박창진입니다.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경지 언니가 이제 학교 선배거든요, 부산대학교.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선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금정구의 민주당원으로서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중장년층, 노년층들은 아예 그런 뉴스를 아예 가짜 뉴스라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왜 콘크리트 35% 층들은 그냥 모든 게 다 가짜 뉴스라고 치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완전 60대 이후로는 완전히 그렇고 그거는 도저히 무조건 가짜 뉴스야 치부를 하고 60대 이전은 아무래도 지금 특히 이제 명태균이 같은 문제는 큰 게이트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거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대 이전에는 일단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 네, 그 명태균이 예,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원래 금정구가 무조건 보수의 텃밭이거든요. 원래 무조건. 무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쪽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던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득하게 경쟁한다는 정도도 생각 못 했어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긴다면 엄청난 거죠. 옆모습만으로.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 어제 방송 라이브 보셨던 거야?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대학생들이 또 언론에 노출을 돼가지고 또 깊은 정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좀 잘 이끌어 가시고 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의외로 그 젊은 친구가 정치적 소신이 확실하더라고요. 그 역시 여기는 레드 오션이구나. 확실하게 그분들 본인은 보수를 지지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부산대생인데 이쪽 이제 부산대 앞에 경기가 안 좋고 공실이 많은 거는 전국적인 문제이지 부산만의 문제거나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좀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부산의 보편적인 좀 정서일까요? 이게 사실 뭐 그분 말씀을 하신 것도 맞긴 한데 지금 계속 부산 언론에도 나오는 게 타 지역 대비 부산대 앞이 공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부산대 하면 저는 이제 40대를 이제 진입하는 이제 나이인데 20대로 보이시는데 40대로 진입한 나이인데 제가 이제 10대, 20대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대는 지금 뭐 서면, 남포동
그러니까 현대 그때 당시에 현대가 이렇게 유명 번성하진 않았지만 이제 부산대 이제 서면 남북 이렇게 3대 이제 번화가로 그렇죠 핵심 중심지였죠. 많이 번화가 네. 부산의 좀 중요한 번화가 이제 동북권 이제 금정군화인데 중심지였죠. 중심지 정상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뭐 저출산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부산 지방 이제 실태가 너무 왔기 때문에 이제 부산대도 그 중에 내려야 돼요? 아, 예, 화이팅 하시고 네, 좋은 바람이 부산에서 불도록 많이 활동해 주십시오. 10월 16일 금정구 보궐선거 예, 투표일을 앞두고 10월 15일 아침 오전에 김경지 후보가 이곳 장전역에 나와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이 한역 앞으로는 부산대역이 있고 금정구청 청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인사를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역민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분위기는 보수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고 가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섣불리 처음부터 인사를 받아주거나 악수를 받아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이전과 달리 두 번, 세 번 말을 붙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악수까지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서서히 변하고 있는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막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네. 예. 강제적인 분위기가 많던데. 아 강제적 어떤 네. 면에서요? 막 누굴 꼭 찍어야 된다. 네. 아 이전에 이제 지지했던 사람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그러다 보니 꼭 누구를 뽑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은 그러신데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은 또 마음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보이나요? 아직 제 주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가시는 길 저희 붙잡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고. 네, 예, 예.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부산 지역에 바뀌고 있는 것 같나요? 아, 그러니까 부산 사람을 전혀. 근데 서문은 그렇대요.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민주당을 응원하지만은,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지금 국민의힘도 저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은 김건희 여사 사건 문제하고 윤 대통령이 너무 지금 또 그게 없잖아. 그 정기정돈 잘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고 소통이 막혀 있다. 양쪽 다 깎아 하다고 그러네. 네, 저는 금정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침대병원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건물이 침대병원 건물입니다. 2017년도에 재정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상태에서 현재 건물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김경지 후보 측에 있는 캠프에 선거 운동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 내부의 시설만 다시 정비하고 의료기기들만 채우면 활용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산 지역은 거의 뭐 장마 수준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 침례 병원을 한번 둘러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뭐 이 동네 첫째 상가가 다 죽었고 또 병원을 갈라하면 응급실이 없으니까 자 어디로 가야 방황하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양산으로 가고 양산에 가고 양산으로 지금 항상 이제 이 동네 주민들 말은 응급실이 없으니 제일 큰 문제죠. 선거 때만 되면 와서 이렇게 하고 간다 그것밖에 없죠. 이제 뭐 항상 그런 비판밖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직까지 간판은 그대로 있고요. 응급 의료센터도 여기 있었네요. 네. 현재 현장의 문은 굳게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빛은 보이긴 하는데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 뭐 관리사무소 같은 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건물 전체는 지금 폐쇄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표지판을 보면 이곳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도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16일 금정구청장 선거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또 다른 민주 한 거의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부산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현장이 바로 그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부산대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광장이라는 곳이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월 16일 또 다른 독재 타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새로운 상징적 신호가 이곳 금정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정문 쪽이 너무 가게가 빈 가게가 너무 많아지긴 했어요. 옛날에 제가 2000년도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네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게 많이 없어진 거. 일단은 네. 대학생 인구도 좀 돌아다니는 인구가 많이 옛날보다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생이 위주인 상권인데 이쪽 특히 정문 쪽은 그 정문 치고는 좀 가격대가 대학생이 하기엔 좀 높은 가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은. 여기도 원래 그 파스쿠치 카페 2층짜리였는데 네네. 여기 카페들 보면 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다 팔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들은 싼 걸 사니까 없어지고 그런 거. 이곳이 예전에는 서울의 신촌이나 이대 상권처럼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현재 여기 보고 있는 건물처럼 건물 전체가 통임대를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옆에 건물도 2층은 또 비어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산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임대로 이렇게 건물 전체가 다 통임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부산대학교 앞입니다. 네. 네, 저는 현재 금정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건물이 금정구청이고 16일 날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이곳에서 근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유난히 전국에 많은 관심을 갖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또 이 정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국면에서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부산, 특히나 금정구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권 심판론의 불씨가 타오르는, 또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근래 여론조사기관 꽃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10%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하향 추세가 두드러지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순한 여론조사의 결과물일지 실제 밑바닥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징조의 변화의 상징일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울주, 군하고 울산시, 저도 여름 저 동호회나 이런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옛날에는 막 그냥 끊는데 지금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못 살겠다. 한마디로. 예,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내 주위에 뭐 전부 다 있는 분들도 그쪽 예보들이 많은데 이건 아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서서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을 못 하고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조금 더 일었으면 밖에 놓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느낄 수 있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지역이 빨간색이 당연히 이긴 줄 알고 조용한 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빨간 팀은.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로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골목골목 지금 총동원해서 빨간색이 투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급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증거라. 이제 시민들도 이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를 너무 못한다는 인식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나 폭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예전 2년 전 선거할 때와 다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 보이긴 한데 이 지역 특성상 표는 깨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기대치는 저 스스로도 운동하면서 많이 높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금성구는 저는 물론 울산에서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보수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성구가 오랜 시간 동안 뭐 변화한 것도 없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심판의 날이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는 깨어 계시기 때문에 당보다는 아무래도 이 지역구에서 정말 일할 분이 누구신지 이렇게 또 생각을 잘 살펴보시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저번 주에 토론회 때 단일화를 한 이후로 지지율이 많이 또 올라갔지만은 아직은 좀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또 최선을 또 다할 수 있도록 저도 김경지 후보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게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명박사 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카톡 내용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추잡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이 여기 아무리 금정구가 보수를 해도 또 그 정도는 저는 뭐 지금 이 오늘인가 어젠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또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부산 이제 뭐 PK, TK 다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많이 또 바뀌고 했다는 거는 아무리 보수를 해도 그 정도의 어떤 식견, 안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그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동네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기의 금정구를 구할 새로운 선자, 새로운 리더, 기호 1번 김경지. 김경지 후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지 후보의 손을 잡아주시고 김경지 후보를 생각해서 금정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보아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경지 후보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후보의 마이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첫 번째와 둘째는 군사 독재의 종식이었지만 세 번째의 책무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나 역시 지금도 미완에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바로 이곳 금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금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금정의 문제들이 금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연제구, 기장군, 인접에 있는 동네구 모두가 비슷한 큰 문제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역 불균형, 국가 불균형입니다. 이제 만약 제가 내일 금정구민의 선택으로 구청장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그리고 금정구의 혁신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48시간 밀착 취재 프로그램 잘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은 부마 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마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산대는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1979년 부마 항쟁의 그때처럼 정권 타도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퇴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을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여전한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인터뷰했던 수많은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는 이 무도하고 폭력적이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민심의 동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경진 후보는 고배에 잔을 들었지만 곧 촛불이 타오르고 그 촛불이 횃불이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며 이번 방송은 종료하지만 곧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일날 아침 8시경 도착해서 그때부터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제일 큰 이벤트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김경진 후보의 합동 유세가 있어서 그거가 이제 제일 큰 이벤트였고 제가 대학을 또 특히 20대를 여기 부산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죠. 예. 부산 동아대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죠. 1994년? 2년? 저 연도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부산 국제영화제 제1회가 이제 그 행사가 열릴 때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정말 부산시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었고 이 시가 정말 그 활기가 넘치는 모습들 뭐 인구수도 많았고 젊은이도 많았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도 이제 부산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남천동, 중앙동 이 거리에서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데 이 거리가 지금 보면은 거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중소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저는 부산이 한참 성장하고 있던 시기를 봤던 사람인데 지금 쇠퇴해서 오히려 퇴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추되는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봤는데, 아, 부산이 이 정도로 이렇게 퇴보하고 있구나. 뉴스에서 인구가 뭐 제일 크게 감소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고, 두 번째로는 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거 과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오면 주로 해운대 쪽을 보다 보니까, 해운대, 광안리 해운대 이쪽을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신도시 같고 미래 도시 같잖아. 그 장면을 보다 보니까 이 구도시, 원래 중심지였던 곳들이 어떻게 이제 쇠퇴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남천동도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태반이 공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런 묘한 대비점에서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감정이 좀 드네요.